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CCTV가 보여준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부모와 아이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물고기 하자. 엄마의 고민이 깊어진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 올해 세 살인 민규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기 때문이죠.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민규의 이상행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뭐 병원 가서 앞에 서 있는 친구,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예쁘게 노세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공격적으로 변했나 봐요.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막 집어던지고 분노가 있는 거죠. 아기한테.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꼬집고 때리는 민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야, 호해줘. 아빠 호해줘. 호해. 밤에 자다가 한동안 밤에 잘 때 계속 엄청 울었어요. 한 3시간 울 때도 있고 자해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막 성향이 막 나타나고. 어디서 배운 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엄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진짜 소름이 돋은 거예요. 동영상을 보니까 X가 애를 꼬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서 배웠구나 해가지고. 어린이집 CCTV 영상입니다. 민규의 담임교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지 아이를 거칠게 대합니다. 그러다 민규가 울자 팔을 꼬집기 시작합니다. 아, 도무지. 그렇죠. 아니, 어른한테도 저. 지금 고통스러워서 팔 부을 자. 예. 아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악마가 따로 없네요. 악마가. 저기 무슨 교사예요? 교사의 이름이 부끄럽네요. 무려 30초 동안 계속해서 꼬집는 교사. 민규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도와주는 어른은 없습니다.